연말리에서 방송됐던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인재를 원하는가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셨다면 거기에 에스토니아가 한 10분 정도 소개가 됩니다. 에스토니아는 1991년에 소련에서 독립된 나라, 우리나라의 절반 정도 되는 나라, 인구 13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가 독립된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는 자원이 없는 나라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자원,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 당시에 갓 진출한 젊은 엘리트 리더 그룹들이 소프트웨어에 집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창업 밀도가 높은 나라로 발전했습니다. 이 나라는 자원은 없지만은 우리 국민들의 창의성을, 머릿속에는 이매지네이션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거대한 혁신으로 만들 줄 아는 나라, 이런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 나라에 작년까지 10년간 대통령으로 봉직하셨던 일마스 대통령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지향하는 이 순간에 우리 원희룡 제주도 지사님께서 제주로 온 코딩이라는 주제로 아직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기 이전에 기다릴 수 없다 해서 제주로 온 코딩,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코딩 교육을 지방자치에서 실시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제주라는 슬로건 하에서 제주를 가장 소프트파워가 강한 도로 만들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책을 펴고 계십니다. 여기 오신 두 분의 공통점은 이제 하드파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파워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중에 여러 가지 궁금한 점들을 한번 여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스토니아에 10년간 대통령으로 봉직하셨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Mr. President, would you please? Good morning and thank you very much for inviting me here. 저를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국에 오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에스토니아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게 느끼고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뿐만 아니라 양국이 경험했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또 이웃국에 의한 아픔, 또 독재의 아픔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발표를 통해서 에스토니아의 오늘날이 어떻게 지난 25년의 결과로 이룩되었는지 발표드리고 싶습니다. 25년 전에는 4차 산업혁명이 화두가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사실은 기업체 외에서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같은 회사를 제외하고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국가도 사회도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 뭐 세탁업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업들도 있는데 IT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내다보면 인공지능과 로봇은 우리의 일을 점점 더 많이 해주고 일자리는 사라지고, 또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규모로 파괴를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한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야 합니다. 소위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의 디지털화라고도 불릴 수 있는 이 시대가 되면서 정부와 업계는 이제서야 우리가 직면해 있는 변화와 파괴가 얼마나 극단적인지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19세기의 산업혁명과 비견할 바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시대 이제부터 함께한
1차 농업경제의 종말을 가져온 산업혁명과도 비슷한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와 파괴의 속도가 너무나도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속도, 계획할 수 있는 속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존의 변화는 선형적인 변화였다면 또 점진적인 변화였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의 변화는 기하급수적인 변화입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쉽게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미 무어의 법칙은 50년 전에 만들어진 법칙이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현상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컴퓨팅 파워의 역량이 18개월에 한 번씩 두 배로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두 배로 늘어나는 속도가 조금은 느려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약 18개월 만에 한 번씩 두 배 더 모든 것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교육에 대한 접근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혁명 당시에는 교육의 혁명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깨닫게 된 것은 근대적인 산업사회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산업화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글을 읽을 줄 아는 노동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맹 퇴치를 하기 위한 대중교육의 확산을 생각을 해보면 산업혁명과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된 사회는 교육을 받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젊은이들은 디지털화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근대 사회에서 글을 읽지 못하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바와 같이 앞으로 10년, 15년, 한 20년 후쯤이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능력은 읽기 능력만큼이나 기본적인 능력이 될 것입니다. 물론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글을 읽을 수 있다고 해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컴퓨터에 대한 지식은 성공과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분리하는 핵심적인 요인, 그리고 성공하는 국가와 성공하지 않은 못하는 국가의 경계선을 이루는 조건이 될 것입니다. 사실 제가 아주 독특한 경험을 어렸을 때 가졌기 때문에 에스토니아에서 이런 정책을 펼칠 수가 있었는데요. 49년 전에 제가 14살이었을 때에는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의 수학 선생님께서 베이직 언어로 코딩을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12명의 학생에게만 가르쳐 주셨는데 이 12명의 학생 중 11명은 아주 부유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었고 저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것이었죠. 텔레테이프 타자기를 대형 전화기 모뎀으로 연결을 하고 다시 25km 떨어진 메인프레임과 연결을 했습니다. 아주 초급 프로그램이었지만 간단한 포트란 언어였던 베이직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게임이자 외국어 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외국어와는 조금 다르게 완전히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컴퓨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는데 정말 마법 같았습니다. 제가 성공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Y는 X제곱의 기하곡선을 만들어내고 인쇄하게 한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너무나도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7년 후에 제가 대학에 갔을 때 프로그래밍을 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구직 광고를 보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직업이었는데요. 어셈블리어로 16개의 글자와 숫자를 가진 언어로 PDP-8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었는데 1m 곱하기 30cm 곱하기 40cm의
아주 큰 컴퓨터였지만 PDP-8이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메모리는 8K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8K의 메모리라는 것은 사실 오늘날에 비어있는 이메일 함 정도입니다. 그래서 빈 이메일을 보내는 것이 바로 이 컴퓨터 용량의 전부의 메모리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배웠던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역량이 다른 것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딱 한 가지를 얻었습니다.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가 있었고 이것이 아마도 국가들이 선진화되지 못하는 이유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법자들이, 정책 기반자들이 디지털 세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디지털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이상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기후에 불과한 것들을 걱정하기 때문에 선진화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992년에서 3년 사이 제가 에스토니아의 독립 직후에 에스토니아 최초의 주 워싱턴 대사가 되었습니다. 50년 동안 구소련의 지배를 받은 이후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고 굉장히 후진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사촌격이었던 핀란드만 반대편에 살고 있었던 핀란드 사람들은 비슷한 언어를 갖고 있고 1938년에는 1인당 GDP 수준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이것이 1차 대전 이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개발의 수준이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에는 에스토니아보다 핀란드가 13배가 더 부자였습니다. 공산주의가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미 50년 동안 발전을 해온 국가들과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사실 50년의 퇴보를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물리적 인프라를 이용해서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13배의 차이가 있고 또 굉장히 선진 국가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가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분야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13배 뒤처져 있는 않는 분야는 딱 한 가지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핀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발전적이었죠. 노키아가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노키아가 한국 브랜드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핀란드의 회사였죠.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보다 좋은 교육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적으로 피사 점수를 보면 수학 과학 점수가 에스토니아가 상당히 높습니다. 1993년에 마크 앤드루스는 최초의 웹 브라우저를 만들게 됩니다. 상업용 웹 브라우저를 처음으로 만들게 되어서 실질적으로 웹 브라우저를 구입해서 컴퓨터에 설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를 구입해서 설치해 보니까 아, 이게 미래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스토니아가 바로 할 수 있고 다른 국가들보다 앞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측이 IT에 투자할 수 있도록 푸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까요? 제가 경험을 했던 것을 토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젊은이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알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4살 때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경험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장관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퓨터를 학교에서 배울 수 있도록 했고 학교에 컴퓨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학교에 설치하는 데 있어서 매칭 펀드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시 정부에서 반을 투자하면 중앙 정부에서 반을 투자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되면 부러움이라는 아주 훌륭한 기재를 통해서 학교에 컴퓨터가 없는 시도에서는 왜 이웃
지역에서는 학교에 컴퓨터가 있다던데 우리는 컴퓨터가 없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97년, 98년 정도 되면서 이 프로그램과 또 브롬이라는 기재 덕분에 에스토니아의 모든 학교들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젊은이들만 가르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교육 개혁이라는 것은 보통 15년, 20년 정도 후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회 일원들도 컴퓨터와 친숙해지기를 저희가 바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See the World, 세상을 보자라는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 프로그램 또한 민관 파트너십을 통해서 50대 50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에스토니아의 은행들이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이 온라인 은행 업무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점을 늘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은행들과 협력을 해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 농어촌에 있는 사람들에게 컴퓨터 사용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컴퓨터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의 시간 이후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간 이후에는 컴퓨터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프라는 이미 갖추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살든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성인들도 컴퓨터에 대한 사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이 되면서 전자투표, 저희는 아이투표라고 부르고 있는 전자투표를 도입을 했는데요. 초기 시도 이후에 발견을 하게 된 것은 모두가 젊은 사람들, 도시 사람들만 전자투표를 할 것이고 보수적인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또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은 종이투표를 할 것이다 라고 모두들 생각했지만 세 번의 선거 끝에 2009년이 되면서 전자투표의 비율이 젊은이던 나이가 많은 사람이던 도시에 살던 농어촌에 살던 보수이던 진보이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사용의 보편성이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아이들을 컴퓨터 앞에 앉히는 것이 먼저의 목표였고 그 다음에는 코딩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후자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컴퓨터에 대해서 교사보다 훨씬 더 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컴퓨터 과학을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민간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교사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노력을 한 끝에 많은 노력을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제가 대통령 임기 말이 되었을 때 여러 지역으로 다닐 때마다 스타트업 기업들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업들을 방문을 하면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주로 남성이 더 많기는 했습니다만 보통은 20대 후반, 30대였는데 자네는 스타트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나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10명 중 7, 8명은 보통 어렸을 때 대통령님께서 시작을 했던 컴퓨터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었습니다라는 답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 컴퓨터를 보고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공부를 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과학적인 통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에 노출이 되고 디지털한 사고를 하는 것은 15년, 20년이 지나면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인재를 창출하고 새로운 사고력을 만들어서 오늘날에 컴퓨터 과학으로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스타트업 기업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카이프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의 발명입니다. 스카이프의 성공 또한 많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계기가 되었죠. 20대에 있는 4명의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춥고 후진적인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어서 싫다라고 투덜투덜 거리는 것보다 발명을 하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조금 더 폭넓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아이들에게 일찍 컴퓨터를 가르치고 코딩을 가르친다고 해서 이것이 고등학교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바라는 것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의 모든 분야들은 디지털해질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지금은 유일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초의 컴퓨터 공학과 법 학위를 이중 학위로 이중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래에 컴퓨터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이 합법적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는 법이라는 것이 아주 근본적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한 시대에서는 더욱더 법이 중요해지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AI를 통해서 변호사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면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과 컴퓨터 과학을 함께 전공할 수 있는 공동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정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대적인 기술의 가능성을 공공행정에 도입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지역적인 차원이나 중앙행정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화는 우리의 생활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는 사람들이 새로운 역량이 있어야 할 것이고 컴퓨터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디지털 세상에서는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가능한데 모든 것이 다 유용한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서도 지금의 육체 노동을 대체하는 기계들을 컴퓨터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컴퓨터로 운영하는 기계를 알기 위해서는 컴퓨터를 알아야겠죠. 오늘날에 STEM 교육에 즉 과학, 기술, 공학, 수학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회들은 계속해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에스토니아에서, 한국에서, 이스라엘에서, 또 핀란드에서 볼 수 있는 바입니다. 이러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STEM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들은 점진적으로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교육개혁은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15년, 20년이 지나서야 실질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죠. 오늘날의 엔지니어들과 사상가들이 또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기업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렸을 때 90년대에 처음으로 코딩과 컴퓨터를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엔지니어가 되거나 수학자가 되어야만 이러한 교육이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공산권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두뇌 유출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에스토니아의 젊은이들은 외국에서 유학을 하더라도 에스토니아로 많이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꿈꾸고 있는 서구 세계보다도 더 선진적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서구 세계가 더 부유할 수는 있지만 디지털화의 측면에서는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선진적이라고 젊은이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스토니아가 활력 있는 사회라는 것입니다. AI와 로보틱스의 혁명, 제4차 산업혁명, 어떤 이름으로 부르던 우리 모두는 영향을 받을 것인데 에스토니아는 에스토니아의 학교에서 코딩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잘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통합교육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 이면에 또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한 이유는 국민들, 정책 입안자들, 입법자들이 디지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토니아는 다른 국가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책 입안자들과 정치인들이 디지털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가들과는 달리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엔지니어들 중에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엔지니어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는 근본적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존중이 없는 앱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앱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더라면 앱을 이렇게 설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서울 가까이에, 에스토니아 가까이에 여러 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저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지적재산권을 훔쳐내기 위해서 혹은 해킹을 통해서 물리적 발전소를 위해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을 사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민주적인 독재적인 정권들도 디지털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세상 안에서도 우리와 그들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젊은이들에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독재 정권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할 때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을 젊은이들로부터 키우기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기술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자들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얘기를 해주시면 일대 대통령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 에스토니아라는 나라가 정말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기적과 같은 일을 만들어냈을까 궁금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작은 나라, 자원이 없는 나라, 이 나라도 역시 교육을 통해서, 더군다나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서 이 나라가 혁신이 됐다라는 것, 아마 대통령님의 어렸을 때 추억부터 시작해서 정치적인 환경, 그리고 교육이 시행됐을 때 여러 가지 저항, 이런 부분들을 담담하게 풀어주셨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입니다. 이어서 원희룡 지사께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지자체인 제주도가 어떤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에서 실행하고 있는 코딩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제주도는 스마트 제주라는 슬로건 하에 정부에서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제주로 온 코딩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로부터 격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합니다. 예, 2대1리 주최로 제 8회 세계 전략 포럼을 개최하면서 그 주제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잡은 것은 우리 국가를 위해서나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매우 뜻깊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4차 산업혁명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이고 그 현재의 시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인류 문명은 결국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역사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도구가 동력을 달고서 동력화되었을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산업과 세계 질서가 바뀌었고 인류의 생활, 인류의 삶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 산업혁명에 비견하고 어쩌면 그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주목하는 것을 사람이 쓰는 도구가 지능화하고 그 지능은 프로그램화된 도구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기존의 도구가 사람의 근육이나 가축의 힘 또는 자연현상의 힘의 1차적인 사용에 한정되어 있던 산업혁명에서 인류의 역사와 생산력이 폭발적으로 해방이 되었듯이 그 이상의 폭발적인 생산성의 해방, 인류의 지배 영역의 확장을 나올 것이고 이것을 선점하고 활용하는 인류와 여기에 단순 소비자로서 그 대가를 비싸게 치러야 되는 어쩌면 또 그 부작용의 피해만 입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인류로 나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제주도도 비록 그동안에는 변방의 작은 지방에 불과했습니다만은 규모의 경제가 없는 작은 지역이라는 것을 오히려 실패의 비용을 줄이면서 과감하게 도전하고 테스트베드로 삼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으로 전환을 시키고 변방으로 떨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오히려 인터넷과 교통을 통해서 전 세계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는 연결의 거점으로 삼기 위해서 즉 기존의 산업혁명 시대의 단점이었던 것을 장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주도는 비록 인구는 68만의 작은 섬에 불과합니다만 그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생존 경쟁에 우위를 점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는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장서서 코딩 교육을 이미 재작년부터 지자체의 본격적인 정책 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간략히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IT 강국이다. 맞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보급 현황과 속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지만 그 인프라를 활용한 컨텐츠와 플랫폼은 사실은 순위를 매기가 어려울 정도로 빈약합니다. 비유를 들자면 슈퍼컴퓨터를 갖춰놓고 사칙 연산만 하고 있는 기초 기능만 쓰고 있는 그런 것에 비유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 속도와 스마트폰 보급률을 자랑하는 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수출 액수를 가지고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하는 그 1단계를 뛰어넘어서야 된다. 가장 초보적인 컴퓨터를 갖고도 우주여행을 꿈꾸고 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을 만들었던 지금 계시는 에스토니아 같은 사례를 우리가 살아있는 스승이자 자극제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도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그 능력을 갖춘 인재들 그리고 그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 수 있는 개방된 환경
이것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재의 걸림돌이자 이것이 대한민국의 IT, 빅뱅, 4차 산업혁명 때에 우리가 세계의 주도자가 될 수 있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은 IT 투자를 기업의 핵심 역량 그리고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라 단순한 인프라 그리고 많은 사업 중에 한 영역 정도로 생각하면서 앞서 나가는 세계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독일은 2006년 하이테크 전략 2020을 바탕으로 산업 4.0 넘겨주십시오.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기존의 제조업 강국 독일을 고객지향 맞춤형 생산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산업혁명의 성과와 4차 산업혁명을 결합시키는, 융합시키는 것을 국가전략으로 삼아서 전 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의 재부흥 전략 2016을 통해서 로봇 분야에서, 중국은 중국 제조 2025를 통해서 드론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산업계는 4차 산업 대응 전략으로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라는 네 가지를 제시했고요. 정부는 올 연말까지 스마트 공장 5천 개를 가동한다는 목표로 580억 원을 투입하고 있지만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전체 중소기업의 1.3%에 불과합니다. 사회 전면에 적용시키는 것과는 아직 큰 거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IT 강국 대한민국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중심 사고에서 서비스 중심 사고로,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전 산업과 국가가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것을 이루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제주의 경험을 비춰볼 때 이것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의 리처드 플로리드 교수가 강조하듯이 창조 계급이 많이 분포한 곳이 앞으로 세계의 혁명을 이끈다, 세계의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하는데, 제주를 창조 계급이 가득하고 몰려오는 것으로 만들다라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코딩 교육을 하려고 하니까요, 우선 그것을 설계하고 계획을 짤 수 있는 기획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도청에서 기존의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전문가인 이 다음 카카오의 핵심 기술 리더를 우리 제주도 도청의 정보화 담당관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연봉은 반으로 깎였지만 행정의 공공 분야에서 이것을 바꿔나가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정보화를 이룰 수 없다라는 희생과 소신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만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붙들고 있습니다. 연봉 때문이 아닙니다. 개방적이지 않은 환경, 도저히 말귀를 알아먹지 못하는, 죄송하지만 공무원, 그리고 뭔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나쁜 영향이 오지 않을까, 시어머니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는 기존의 산업계, 매일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저는 매일 붙잡고 그래도 한 발씩 한 발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가 부족했고요. 또 부족했던 것은 코딩 교육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교사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이따가도 보겠습니다만은 2018년부터 대한민국 교육부가 1년 시수 37시간의 코딩 교육을 필수 교과목으로 넣어서 학교에서 가르치게 됩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와 많은 코딩 교육을 하고 있는 활동가들은 걱정을 합니다.
그 시험 점수를 잘 받기 위한 학원을 다니고 그런 면에서 또 다른 지식 습득 교육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그게 우리 퀴즈입니다. 코딩 교육을 또 다른 기술, 또 다른 지식으로 변질시키는 산업혁명적인 그 시대의 사고를 어떻게 깨고, 코딩 교육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언어를 가르치거나 아니면 현재 나와 있는 수많은 코딩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는 그 기능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널려있는 정보와 아이디어들을 취합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소화해서 문제 해결에 창조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리고 나아가서는 문제조차도 발굴해내고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코딩 교육이라고 저희는 이해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해하는 사람도 적은데 이걸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하지만 제주도가 잘 되려고 하니까요. 기존에 너무나 외롭게 자기들끼리 동호회를 이루고 있던 코딩 교육 매니아 선생님들과 대학 교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제주도가 코딩 교육을 하겠다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처럼 보수도 받지 않고 자기들이 평생에 갈고 닦아왔던 이 취미를 이제는 자랑스럽게 쓸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펄펄 날면서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만들면서 코딩 교육도 하고요. 이 코딩 교육을 찾아가는 코딩 교육으로 만드는 그런 데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보급시킬 수 있는 인력이 있었고요. 학생들은 폭발적입니다. 학부모들도 너무 좋아합니다. 테헤란로 강남에서는 천만 원씩 드리고 받는 코딩 교육 유치원 과외를 제주도에서는 무료로 선생님들이 나서서 찾아가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인재를 만들 것인가, 이 점을 저희들이 제주도가 앞장서서 시행착오도 거쳐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2020년까지 일자리 710만 개가 사라지고요. 200만 개의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지금 7살 어린이들은 2025년이 되면 68%가 지금은 없는 새로운 직업을 갖게 된다는 것이 올해, 작년이죠. 다보스 포럼에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수십억 인구가 모바일을 통해서 사이버 세계에서 또 하나의 지구에서 서로 연결돼서 거기에서 일자리와 산업과 모든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또 하나의 지구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지구, 새로운 행성에서의 생존 능력을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지금 기업을 물려주고 아파트를 물려주고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물려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모든 중학생을 대상으로 코딩 교육을 시작하게 되고요. 초등학교 5, 6학년은 2019년부터 교육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넘겨주십시오, 이미 1994년, 영국은 2014년, 미국은 워싱턴 등지의 고등학교에서 이미 제2 외국어 대신 코딩 교육을 필수 선택 과목으로 지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토니아에 앞서가는 사례는 방금 우리 에스토니아의 일베스 전 대통령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자체 최초로 공교육에서 코딩 교육을 시작하면서 그 이름을 온 코딩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찾아가는 코딩 교육으로 아까 그 자발적인 선생님들과 또 저희가 영입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흥미를 일으키고
그 다음 단계로 발전하려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러한 찾아가는 코딩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게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코딩 버스라고 해서 버스 안에 코딩을 통해서 간단한 로봇을 만드는 아니면 간단한 그 프로그래밍된 도구를 만드는 그러한 놀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모든 유치원과 학교를 찾아가는 그러한 코딩 버스를 싱가포르는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에서도 곧 도입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코딩 캠프는 우리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전국에서 모집을 해서 코딩 캠프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를 더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 학교의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인정하는 경시대회 이런 것과 결부시켜가지고 우리 공교육과 바깥에서의 자기주도 학습 코딩 교육을 부드럽게 연결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코딩 주니어 해커톤. 해커톤이라는 것은 해커들이 모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문제풀이를 위해서 집단, 그룹 토의와 그룹 활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코딩 주니어 해커톤 대회를 제주도에서는 벌써 세 차례 했고요. 여기에서는 우리 홍콩과 싱가포르의 해커 대회와 저희들이 연계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발전된 그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과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코딩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과제는 이런 겁니다. 저희는 지금 주로 초등학생들, 그 다음 이제 고등학생들에 있어서도 자발성이 높은 이런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이 디지털 소양 교육을 전 범위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더 확대를 할 것인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도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교사 인력. 그리고 단순히 이게 제주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싱가포르, 홍콩 등 국제적으로 연결되고 또 다른 도시들과도 연결돼서 사실 이게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통과 통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장소적인 제약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 내에서의 다른 도시들 나아가서는 우리 에스토니아와도 비행기 타고 에스토니아 하루 가면 되니까요. 활발한 교류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디지털 연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제주도는 미래 전략으로 그린 에너지 산업을 저희들이 주력 산업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체가 혁명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에너지가 지금처럼 화석연료에 의존한 에너지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태양광, 풍력, 화력, 바이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에너지를 운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의 인공지능과 연결돼가지고 엄청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 텐데요. 거기에서 제주도는 최적의 테스트베드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과 자연환경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친환경적 산업구조 핵심으로서 전기차, 에너지 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등을 연결시켜서 이것을 스마트 도시 그리고 스마트 우리 4차 산업혁명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포럼이 끝나고 제주도로 가면 전기차에서 이미 사용한 배터리를 재사용하는 센터를 우리 중앙정부와 제주도와 대학과 우리 기업들이 합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주도는 이미 전기차가 15,000대가 운행 중입니다. 한국 전체의 40%가 제주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자동차 보급을 단순히 소비자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그 다음 단계의 산업과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그 자동차 보급에 올인을 했던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용 배터리 재사용센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한국전력과 함께 전기자동차 충전과 다른 비즈니스를 연결시키는 지능형 전기자동차 충전 및 주차 빌딩 이 사업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맥도날드가 보급되듯이 전 세계에 이것을 보급시켜 나간다라는 그러한 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제주는 친환경 에너지와 전기차,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산업과 지금 코딩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인재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가는 전진기지가 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최초로 구현하는 공간, 대한민국의 꽃소식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오듯이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와 코딩 교육으로 창조적 계급, 미래의 창조적인 인재들을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제주에서 첫 소식을 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장서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응원하고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에스토니아 대통령님을 우리 그 조력자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와 에스토니아의 그 창조적 인재들과의 활발하고 세계적인 교류를 Absolutely. 맺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기 계신 두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분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출발시킨 우리 원희정 제주지사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소프트웨어 교육을 출발시킨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2013년에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 발령나면서 맨 먼저 제가 한 얘기가 우리 아이들이 남이 만든 게임에 중독되어버린 우리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서 게임을 만드는 데 중독된 아이로 바꾸자라고 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소프트웨어 의무교육을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지구에 살고 있다. 하나는 발로 딛고 있는 지구가 있고요. 여기서 1, 2,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공통점은 원료를 넣어서 제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지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지구 또는 사이버 세상. 여기는 제4차 산업혁명이 가능한 토양이다. 여기서 일어난 4차 산업혁명과 1, 2, 3차의 차이점은 뭐냐?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세상은 우리의 이매지네이션,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이매지네이션이 거대한 혁신을 만들어내는 공간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우리의 상상력, 이 이매지네이션을 어떻게 혁신으로 만드느냐, 여기에 공통점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간단하게 우리 그 일베스 대통령님께서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얘기를 들으셨는데 간단하게 혹시 코멘트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일베스 대통령님의 정말 긴 그 서사시 같은 얘기를 들으셨는데 그동안에 정치도 하셨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베스 대통령님께서 간단히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Well, I was very impressed because 네, 저는 상당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중요한 것은 정책과 법 그리고 규제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된 저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세계은행에서 출간을 해주셨는데요. 디지털 격차라는 책입니다. 물론 세계은행에서 이 책과 관련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세계은행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읽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400장 정도 되는 저서입니다. 그 결론을 보면 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은 결국은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정책을 통해서 기술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어야 하고 정책으로 가능하게 되면 입법부는 입법을 해주고 그렇게 되면 이를 토대로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지도력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이것을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또 기존의 보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
경우에는 교사들이 교육의 디지털화를 처음에는 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스스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술은 산재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만 된다면 최첨단의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열려 있는데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을 하느냐,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원 지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는 어떤 국가들입니까? 에스토니아, 핀란드, 한국, 이스라엘 같은 국가들을 꼽을 수가 있겠죠. 천연자원이 없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또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솔루션을 항상 찾는 국가들이죠. 아주 흥미로운 반대 사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뭐 실리콘밸리가 너무나도 혁신적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혁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실리콘밸리에 온 외국인들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혁신을 누가 일으키고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세르게이 브링이 시작을 했는데 소련 출신이죠. 보통 1세대, 2세대 이민자들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에 있어서, 학교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디지털 기술이 잘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앱 다운로드나 뭐 재미를 위해서는 활용이 잘 되고 있지만 사회를 디지털화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선진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잘 알더라도 이것이 유권자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아하는 선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에스토니아가 전 세계 주목을 받는 것은 아마 이 디지털 혁명 그리고 이 디지털 국적 레지던시까지 주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너무나 인상 깊고 정말 그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에스토니아가 잘할 수 있다면 한국도 할 수 있다. Why not Korea? 근데 막상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에스토니아는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될까? 그런 의문을, 그런 문제를 오늘 많이 느꼈습니다. 특히 우리 일베스 대통령님께서는 미국 대사를 마치고 이제 에스토니아가 이제 독립이 된 상황에서 30대 리더들 그리고 IT 세상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실력을 갖춘 사람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설계를 짜고 운영할 수 있는 그 리더십의 힘을 실어준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주목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그동안 산업혁명 시대에 막차를 타고 선진국으로 올라섰는데요. 어쩌면 성공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의 게 성공했고 기존의 게 너무 이룬 게 많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나아가는데 말만 하지 사실은 발목을 잡는 게 많죠. 그래서 인재를 키우고 이 키운 인재들이 실리콘밸리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에서 키워진 인재들이 한국으로 와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 개방적이고 우리 성취에 대해서 보상을 줄 수 있는 이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막고 있는 규제, 정치,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이 사회 분위기. 이 부분 때문에 에스토니아는 어쩌면 몸집이 가벼웠고 어쩌면 백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홀가분하게 갈 수 있었던 길을 한국은 기존의 몸집을 다이어트하고 개혁하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에스토니아는 매우 빠르게 쉽게 간 길을 쉽지는 않았겠지만 한국은 어쩌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네, 아주
전곡을 찌르는 그런 지적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7년 전에 이스라엘이 21세기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을 우리말로 창업국가로 번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번역이 끝났더니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미스터 윤, 기억의 반대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망각이죠?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페레스 대통령께서 저한테 아, 그 말도 맞네만은, 자네 말도 맞네만은 나는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아니, 기억의 반대가 망각이지 왜 상상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기억은 내가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가 보는 게 기억이고 상상은 내가 안 가본 길을 미리 가보는 게 상상이야. 따라서 기억의 반대는 상상이다. 그러면서 나는 우리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기억하는 것보다는 상상하는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이 상상입니다. 아직 가보지 않은 것을 미리 가보게 하는 것. 근데 에스토니아가 스카이프를 포함해서 창업 밀도가 단위 인구당 창업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창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게 마련입니다. 예를 자동차를 움직이게 되면은 엔진이 튼튼해야 되죠, 우선. 차체가 가벼워야 됩니다. 이 두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타이어에 바람이 없다면 차 못 달립니다. 이 세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로드 컨디션이 엉망이다. 속도 안 나거든요. 이 네 개를 만족했다 하더라도 신호 체계가 물 흐르듯이 연결되지 않는다. 속도 안 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섯 개 합이 이 차의 속도가 아니라 고입니다. 하나가 제로가 되면 나머지 네 개가 1이라 하더라도 자동차는 멈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일베스 대통령님께서 14살 때부터 컴퓨터와 인연을 맺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소프트웨어 강국을 만드셨는데 아까 이 자동차의 다섯 가지 속도에 견주었을 때 에스토니아의 젊은이들이 X를 밟고 자동차 속도를 풀리 높여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고 본다면 그 다섯 가지 관점에서 어떤 부분들이 주저하지 않고 또 실패를 했더라 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엑셀 페달을 밟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ell, it's hard to say. 네, what 말씀드리기가 it is, 쉽지는 않습니다. I think it was probably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헝그리 정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느낌은 제가 앞서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의 1991년 당시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뭔가 공정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투덜거리기보다는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동기부여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에스토니아가 갖고 있었던 장점은 당시에는 사실은 이것이 장점보다는 단점으로 보였지만 지금 보면 장점인 것은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소외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과정에 소외되었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촉발되었을 때 1991년에 여러 가지 발전사항들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1992년에 저는 정치적 전쟁을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뭐 핀란드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헬싱키 시 같은 경우에는 에스토니아의 수도에서 핀란드 만을 건너서 바로 반대편에 있습니다. 페리를 타고 가면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있는데요. 1979년도식 전화기 시스템을 무료로 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 무료라는데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핀란드는 그 당시에 최첨단의 아날로그 시스템을 1979년에는 최첨단이었을지 몰라도 12년이 지났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서 새로운 걸로 교체하는 상황이었는데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무료라는데 받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년 된 걸 받지 말고 우리 디지털한 것을 하자라고 저는 전지적 투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2년, 3년 후에는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디지털 세상 속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한 번 사고 10년 후에 하나 더 사는 그런 형태의 기술이 아닙니다. 차를 구입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차를 한 대 사고 5년 후에 신차를 사는 것과는 다릅니다. 계속해서 최첨단을 달려야 합니다. 보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전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이었던 워너크라이 공격, 랜섬웨어를 사용을 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낙후된, 오래된 소프트웨어를 공격을 했습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는 안전했고 오래된 소프트웨어는 안전하지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서구 세계의 굉장히 많은 국가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오래된 운영체제를, 윈도우스의 오래된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고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뭔가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이것이 계속 쓸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제 새롭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워너크라이 공격을 공공 부분에서는 전혀 당하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오래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빌 게이츠가 어렸을 때 코딩을 배워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어마어마한 회사를 만들었듯이 우리 일베스 회장님도 14살 때 코딩을 접해서 한 나라를 정말 세계적인 리더로, 하이테크 강국으로 만든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을 구현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을 우리가 갖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정치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또 계셨고요. 또 젊은이들의 어떤 대변인 역할도 많이 하셨고 또 앞으로의 그 코딩 교육도 가장 먼저 출발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좀 더 용기를 갖는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상상력을 더 격려하고 그런 환경을 만든다라는 관점에서 제주도의 모델이 국가적인 모델로 확산되기를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몇 가지만 더 강조해 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는 이 코딩, 물론 코딩만은 아니고 코딩이 핵심이겠죠. 코딩을 통해서 프로그램화된 도구를 내가 주도적으로 사용하고 활용하고 심지어는 생산할 수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일방적으로 끌리느냐는 두 개의 클래스, 계급으로 나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미래 환경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우리 후손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최대 유산이어야 된다. 근데 그게 그 기회가 돈 또는 부모를 누구를 만났냐,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그 아이 하나하나가 흥미를 여기에 가지느냐. 그래서 우리는 코딩 교육도 성취 결과가 아니라 이 아이가 흥미를 느끼고 다가오는 세상에 잘 주도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그 마음 태세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 재능이 있다면 그 재능을 최고로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결국 이 코딩 교육은 기존의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방격차에 의해서 기존의 격차가 지금 방치하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국가가 나서서 의무교육, 보편교육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대한민국은 주입식 교육이 세계에서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 성취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마인드셋 자체의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이것에 집중을 해서 저는 이것을 5년 내에 전환을 이뤄내느냐 10년 내에 전환을 이뤄내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베스 대통령님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에스토니아는 세계에서 최초로 인터넷 접속권을 휴먼 라이츠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선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레지던시 카드를 통해서 발급을 통해서 인구가 130만밖에 안 되는 에스토니아 인구를 1,000만 명으로 늘리겠다. 어떻게? 이 레지던스 카드를 전 세계에다 발급을 해서
현재 135개국에서 이 레지던스 카드를 발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약 60명이 이 레지던스 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레지던스 카드는 투표권만 제외하고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똑같습니다. 거기 가서 사업을 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고 정말 130만밖에 안 되는 인구를 불과 10년 안에 1천만 명을 늘리겠다라는 발상, 여러분 기발하지 않습니까? 이런 발상이 에스토니아에서 나왔는데 그 발상을 하게 된 계기와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에스토니아에 수시로 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어놨는데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게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Well, there were several ideas. 네,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합쳐져서 이와 같은 제안이 나왔습니다. The first one was that 가장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에스토니아의 여러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면서 다른 국가들보다 상당히 수준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이었을 당시에 여러 국가들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지만 사실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 서비스 서비스를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에스토니아에서 즐길 수 있는 서비스의 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만 해결을 하면 보완적인 문제, 즉 아주 강력한 신원만 확보할 수가 있다면 이 서비스를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사회는 사실 국경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국경이 없는 사회에는 신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리적인 세상만 존재했을 때에는 여권을 갖고 있으면 정부에서 이 사람이 누구입니다라고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권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을 하고 국경을 넘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이버 세상 속에서는 이런 여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원을 확인해 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에서 2002년 사이에 이미 에스토니아에서는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꼭 국민이 아니더라도 에스토니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칩 기반의 전자 신원을 지급을 했고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부가 보장하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가능했느냐면 이것을 토대로 한 법적인 계약이 가능했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선진적인 것들이 이루어졌죠. 왜냐하면 은행 업무라든지 부동산 기록이라든지 의료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 가서 뭔가를 서명하고 제출을 하지 않아도 온라인상으로 모든 것이 활용 가능해졌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 아주 강력한 보안이 필요했죠.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법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 했고요. 이것을 토대로 그 다음 단계로 나타난 것은 이것을 보편화하고 의무화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이 있는 경우가 전자신분증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활용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10%,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80%에서 90%는 기존의 신분증만 사용을 하고 있고 기업이든 정부이든 디지털 서비스를 개발을 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면 발전이 없겠지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자신원을 갖고 있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도 비용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토니아에서는 모든 처방전이 디지털 처방전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디지털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처방전을 주면 약국에 가서 쉽게 처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편리성도 높아집니다. 은행 계좌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고 송금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에스토니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라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에스토니아 사람은 아니더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똑같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저희가 시작한 프로그램의 성공에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고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것은 정부가 신원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래가 따라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의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두 개의 핀테크 회사들, 블록체인과 관련된 핀테크 회사들이 에스토니아에 있는 회사는 아닌데 블록체인을 가지고 송금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거래의 보안성은 블록체인에서 나오지만 신원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는데 결국은 이 두 개의 회사는 에스토니아의 신분 제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 신원을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여권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여권을 보여주어야 했지만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누군가는 이 신원을 보장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에스토니아의 시스템을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또 에스토니아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 또 EU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주 큰 장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버넌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거버넌스의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5,000년 전에 관료주의가 중국이었던가요? 메소포타미아였던가요?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을 때 항상 종이 기반한 프로세스였습니다. 종이를 가지고 다음에 사무소로 가면 도장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도장을 찍어주고 또 도장을 찍어줬죠. 그럼 복사기가 생기면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나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강력한 전자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다면 굉장히 빠르게 동시다발적으로 이어갈 줄 수가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납세하는데 5분이 걸리고요. 창업을 하는데도 굉장히 빠릅니다. 옛날에는 창업을 할 때에는 이 부처에 가서 도장 받고 저 부처에 가서 도장을 받고 수개월이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흥미로운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까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 저 일베스 대통령님 말씀드리면서 네.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고 네. 싶어가지고요. 네. 그 에스토니아의 이 그 국적의 전자 국적 제도가 결국은 전자 신원의 문제로부터 시작했다라는 설명을 오늘 듣고 아 이해가 좀 많이 됐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현재 금융 뭐 거래 뭐 의료 모든 부분에서 혁명적인 국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냐면 대한민국의 전자주민증 시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전자주민증이 사실은 이러한 부분을 상당히 내용을 담고 이미 90년대에 시도하려고 했던 바도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정보를 국가가 보유하고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 민주주의의 문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으로 좌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의 경우도 그런 개인정보, 특히 신원을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저항과 반론이 없었는지 어떻게 이겨냈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네. 대통령님. Well, 네. Since it was... 모두가 전자 신분증을 갖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전자 신분증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종이 신분증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실행을 해보면 전자 신분증의 편리성을 모두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종이 신분증이 아닌 칩 기반의 전자 신분증의 편리성을 알게 되면 활용하지만 결국 그 근간에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저 에스토니아는 뭔가 밀실에서 하는 것을 절대로 반대합니다.
저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신뢰가 없다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기본적인 심리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신뢰라는 것은 있던 없던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시스템을 신뢰합니다. 물론 남용의 사례도 있었고 또 남용을 한 사례들을 저희가 기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EU 내에는 우리는 백도어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백도어를 만들게 되면 이 시스템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일단 사용을 해보면 그 편리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요. 지금 현재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국민의 숫자는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는 여러 가지 이유로 종이 투표를 합니다만 어쨌든 시스템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인구의 99.99%가 전자 처방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98%의 인구가 세금을 온라인으로 신고를 합니다. 물론 남용의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남용이 될 경우 전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들을 반드시 찾고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미래의 방향이고 신뢰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 하셨던 분의 입에서 이렇게 디테일한 과거의 경험들 디테일한 이슈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듣는 게 정말 너무 아쉽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피터 틸이 쓴 책 혹시 보셨습니까? 제로 투 원. 피터 틸은 일을 남이 만들어 온 일을 N으로 만드는 경제는 이미 끝났다. 대신에 0을 1로 만드는 경제가 시작됐다. 0이란 게 뭔가? 머릿속에 갇혀있는 상상력. 일은 뭘까? 그거를 거대한 혁신으로 만드는 것. 우리가 원료를 넣어서 제품으로 만드는 데는 증기의 힘, 전기의 힘이 필요했지만 상상력을 혁신으로 만들어내는 힘은 뭘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의 힘. 저는 이걸 소프트 파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그 일베 대통령님께서 에스토니아의 사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원이 없는 나라를 세계에서 가장 소프트 파워가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 이 얘기를 오늘 하신 거다라고 생각하고 원희룡 제주사님께서는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다는 갭을 그 핸디캡을 오히려 어드밴티지로 삼겠다라는 취지로 코딩을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2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1세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수단이다. 이미지네이션을 이노베이션으로 바꾸는 그 이네이블러가 뭐냐,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뭐냐, 그건 소프트웨어다. 이런 내용을 결론으로 삼으면서 오늘 두 분 정말 진솔한 말씀,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말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두 분께 큰 박수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